짠! 친구들 안녕! 써니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. 평소처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? 아니 고난 주간에 말씀 읽다가 잠들면 어떡해? 아 진짜 안 되겠다. 내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썼던 깃털펜을 줄 테니까 이 깃털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으면서 고난 주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. 알겠지? 알겠지? 어우, 말씀 보다가 꿈뻑 졸았네. 짠! 여러분, 안녕! 자,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. 이 고난주간은요,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.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 강중침 초등처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적어보는 말씀 묵상집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쓸 때 그냥 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짜잔! 깃털펜! 이 깃털펜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집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. 기대되지 않아요? 써니처럼 하면 돼요. 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 보여주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할 거죠? 그럼 여기까지. 친구들 모두 안녕!